하나하나 손으로 마른 고추를 선별하다 보면 비닐하우스 열기에 땀이 절로 납니다. 하지만 가끔은 썰렁한 개그를 해서 더위를 식히는 트남자. 아, 시원해. 잠시 휴식 시간. 그동안 EPD의 카메라가 신기하셨던 할아버지. 나도 한번 보자고. 어떤 걸요? 그 다인지. 이거요? 어. 아, 한번 만져보신다고요? 어이? 한번 만져보신다고요? 아니, 나도 얘 눈에 대고 이래 한번 보자고. 아, 찍어보고 싶네. 네. 보여만 보시는 거. 네. 자, 초보 PD 할아버지의 실력은? 아이고. 오, 안 흔들리고 잘 찍으시는데요? 에이, 이 PD 표정이 어색하구만. 아, 이래 오는구나. 할머니도 한번 찍어줘 보세요. 아이, 넘어갔어요. 자, 이번엔 박 작가도 찍어보는데. 저 잘 보여요? 아니,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있냐?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 이거 자, 아, 이제 보인다. 이래가지고 보고 손이 떨려서 안 돼. 그렇게 먹뱅이 마을에서 추억을 만들고 나니 어느새 두 남자가 떠날 시간입니다. 만날 때보다 늘 어려운 떠날 시간. 인사만 꺼내기조차 힘들죠. 어머니, 저희 갈게요.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막진 감자도 내주시네요. 따뜻하네요. 좋나다. 그렇죠. 이틀 동안 저희들아 오늘 두고두고 기억이 되살았나고. 이름 아세요? 알아, 정거이. 저는요? 정거이. 정거이. 아, 네, 성자 이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갈게요. 갈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른. 네, 건강하세요. 불쑥 찾아갔던 종근이, 창근이를 아들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들 너무도 건강하게 잘 살아다. 난 그게 원이다. 딴 놈은 없고 늘 잘 사는 거 보고 좋은 게 원이다. 자식이 말 잘 듣고 효자고 저것도 최선을 다해 살고,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면 행복이지. 건강하세요. 규모로 치자면 전국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서민들의 귀 살리고 정까지 덤으로 얹어주는 이곳에 천하무적 박PD가 떴다. 리얼 현장 대구 서문시장을 가다. 대구광역시 중심지에 위치한 서문시장. 상인수만 만여명, 하루 평균 방문객만 10만 명으로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먹자골목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서문시장엔 100여 곳의 국수집이 몰려있어 머리가 성성한 어르신부터 엄마 치맛자락에 쌓여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국수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는 곳이다. 집에 남은 하하, 벗어. 아니, 한 가락 이게 물리면 우는 아이까지는 그냥 구름 뚝한다, 이거. 여기 왜 이렇게 국수집이 많아요? 여기에? 이 국수가 맛있고 하니까 많지. 여기 칼국수가 예 맛이 좋고 이래 유명합니다. 그래, 맛이 좋으니까 일부러 여기 먹어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국수집이 전통이에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PD 원조 국수 골목을 찾아 나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손으로 치대고 한국계로 밀어서 늘씬한 면발 뽑아내면 두 개 더 군침 흘리는 손칼국수 탄생을 알린다. 아줌매요, 이 골목이 원조 국수 골목 맞아예? 이 손칼국수 골목이거든요. 옛날부터 이 골목이 처음 생기는 골목이라예. 어쨌든 전통 있는 골목이라예. 40년 동안 이곳에서 손칼국수만 고집해왔다는 이분. 그런데 거참 희한한 게 가운데만 토페인 도마. 아재요, 이 도마 와 이렇습니까? 칼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야. 밀가루 한 포 9,900번 주물이고 9,900번 칼질하는 게야. 이게 뚝 이만했어, 이 정도 두께가. 특히 이곳에선 대구식 칼국수 누른국수가 유명하다는데. 누른국수는 눌러서 국수를 만든다고 그래, 누른국수라.